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거점 코리아에 이제 얼굴이 비추게 됐네요. 평소와 다르게 다른 월드컵 때와는 틀리게 컨디션이 이번 포르투갈 월드컵은 컨디션이 좀 좋은 관계로 스트로크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임 운영이라든지 그런 어떤 몸 밸런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게임이 너무 수월하게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. 예. 요즘에 월드컵 성적, 해외에 가서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좀 성적을 좀 분발 좀 내기 위해 가지고 좀 분발을 좀 했더니만 뜻대로 잘 풀린 것 같습니다. 자신까지는 아니고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는데 요즘에 감이 요번에 감이 좋으니까 한50%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일단은 저게 페드로하고 야스퍼스하고 둘이 이제 시합을 하는데 야스퍼스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야스퍼스 페이스가 요즘에 월드컵에서라든지 해외 시합에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좀 집중을 더 해가지고 일단 우승을 향한 그런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야스퍼스를 상대로 이기면은 아마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8강전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